저는 17년 전에 이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고 병고침 받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맡긴 양들을 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며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성공의 길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돈 버는 것밖에 몰라서 열심히 돈 번다고 다녔습니다. 건축계통에 일을 했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들과 사귀다 보니까 교제를 하려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술 먹고 놀고 그 가운데 돈도 좀 벌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성공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돈은 좀 버는 것 같았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 세상이 주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돈 버는 데만 만족해서 하루에 담배 한 갑반, 한 달 30일 중에 29일을 술을 먹고 다니다 보니 건강에 이상이 왔어. 고혈압이 왔습니다. 그래도 무시합니다. 고지혈증이 와서 동맥경화가 왔습니다. 그래도 무시합니다. 당뇨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무시합니다. 이건 기초 성인병으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계속 돈 번다는 핑계하에 술, 담배를 하는 세상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집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병은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말을 해도 웃기고 앉았네. 무슨 교회에서 목사가 병을 고치냐? 병은 의사가 고치고 약이 고치는 것이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드디어 육체적인 병이, 다 아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서 썩은 동아리라도 잡는 마음으로 집사람의 인담을 받고 그 신유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짓고 갔던 목발을 집어 던지고 목사님과 함께 강대상을 뛰었습니다. 친구들 기가 나 있었는데, 아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잔 기념 좀 묵세. 그건 넘어가고 한 잔, 두 잔 먹고 담배 피우고 밤새껏 춤추고 놀았습니다. 그 다음날 상을 들다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살려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눈 감고 부르짖고 있는 저의 앞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으로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건남아 일어나거라. 너는 나의 제자 박영우의 안수로 나온 애니 아니라 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내 병 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라 하는 음성이 온몸으로 울려왔습니다. 그 주일 박영우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애니아가 누굽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애니아는 베드로가 고친 중풍병 환자인데 이제 성도님은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